네, 저희가 아직 못 만나본 컴백팀이 있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원더걸스의 맏언니 유빈 씨와 샤이니의 만능열쇠 키 씨를 모셔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유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샤이니 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유빈 씨,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셨는데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신나는 리듬과 정말 직설적인 화법이 매력적인 그런 퓨처 레트로 장르 곡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이번 신곡은 시크한 가사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유빈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.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이죠? 헤어지는 순간까지 이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인이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용인데요.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그런 가사입니다. 네, 키 씨는 3주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하셨어요. 네. 자주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.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3주 만에 솔로 앨범 페이스 그리고 타이틀곡 센처관으로 돌아온 샤이니 키입니다.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인가요? 네, 이번에 센처관에라는 곡은요, 센티멘탈한 가사가 인상적인 R&B 팝곡입니다. 그리고 크러쉬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어요. 혹시 앞으로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나요? 네, 두 말할 것 없이 유빈 씨입니다. 네. 부럽다. 아, 그럼 유빈 씨도 같은 마음이신가요?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두 분의 무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네, 걸크러쉬한 매력으로 돌아온 유빈의 무대와 네, 저 키의 센처관의 무대는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. 그 전에 101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뮤직 큐!